선조 15, 16권, 선조 15년 1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582년 명만력 10년 임원년 산부와 사관원이 합계하기를 개국 성후께서는 건극의 배필로 내전의 주인이셨으나 윤기가 지극히 엄정하고 명호가 분명하여 조종조에서 본시 깎아서 평강한 일이 없고 공경이 받던 예가 한결같이 제일음과 같았습니다. 질서의 제향이 이미 사전에 실려 있고 향과 축을 전함에 있어 반드시 친히 행하기까지 하였으며 용비어 청가에도 신의 왕후와 같이 일컬어 나란히 써서 조금도 차등이 없이 하였으니 이는 천경지의이며 명칭이 바르고 말이 순한데 어찌 그 사이에 특걸만큼이라도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일을 맡은 신하가 경에 의거해 예를 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덮어두어 세월이 멀어질수록 잊어버려서 인신이 황폐해지고 신이 오르내릴 곳이 없어진 200년이 가까우니 국가의 불행이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를 소유한 임금은 전대 제왕의 능과 명신의 묘에도 오히려 분묘를 수리하고 비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주었으며 오늘날 사전에 실린 것으로 말하면 크게는 산천 악독의 영과 작게는 구릉 분연의 신과 미세한 것으로는 자손이 끊겨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없는 귀신에게도 요새의 제전을 올려 영감이 통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임금은 종묘 사직과 온갖 신령의 주인으로서 무릇 천지 안과 음양 유명의 사이에 한 기운이라도 평온함을 얻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임금이 이를 다 불쌍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까닭 없이 만대토록 받들어야 할 종묘 제향을 폐지하고 한 움큼의 봉분마저 버려둔 채 수축하지 않아 선후의 혼령으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하게 방황하면서 의탁할 바를 모르게 만든다면 유독 전하의 마음에는 편안하겠습니까? 질서가 바뀌고 비와 이슬이 내리면 슬픈 마음이 일어나 일반 백성의 무덤까지도 향불이 가득한데 성우의 원능만은 전혀 버려둔 채 찾지를 않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비록 오늘날 아래는 일이 미안한 것인 줄은 아나 하루가 급하여 물러가 조용히 잊지 못하고 감히 이와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오. 빨리 유노를 내리소서 하니 유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1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합계하기를 신덕 왕후의 일은 천리의 존망과 인륜의 흥폐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의리가 중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만합니다. 신들이 언책의 자리에 있으면서 때마침 공론이 비등한 때를 만나 복합하여 크게 부르짖어 호소하고 성상께서 깨닫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성상께서는 들으시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심이 날로 심하여 심지어는 온당하지 못한 전교를 전후에 걸쳐 연이어 내리기까지 하시니 신들은 머리를 모아 서로 돌아보며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국가의 불행으로는 윤기의 손상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며 신자의 통민함은 군신의 원통함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논할 만하고 행할 만한 일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신덕 왕후를 추봉하는 일보다 큰 것이겠습니까? 당당한 명예가 태양처럼 소연하니 의당 태미오에 함께 향사하여 천추토록 제양하이 할 것인데도 예를 올리고 강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버려두어 종묘에 모셔할 신주가 떨어져 나가고 무덤의 봉토가 허물어지도록 해놓고는 그대로 덮어둔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륜이 한번 끊어지면 천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하의 명성으로 이를 통촉하지 못하신 것은 아닐 터인데 번번이 선조에만 핑계하시며 이제까지 유난해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하께서 중난하게 여기시는 뜻은 신들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난하기가 전하께서 중난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신들이 차마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시만 하고 전하께 거듭 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치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고 일은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인데 계지, 술사의 도리를 다하여 선대의 공적을 빛나게 하여야 할 책임이 다 오늘날에 모여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꺼리지 마시고 도리에 돌아가 찾아보시며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윤호를 내리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세 차례 아뢰자 답하기를 따를 만한 일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았겠는가. 이제 와서 추론할 수 없는 일이니 다시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1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안부 사관은 이 합계하기를 우리 신덕 왕후는 개국할 당시의 국무로서 그 휘명과 미칭이 기록에 분명합니다. 성자 신손이 태조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그 사이에 이론이 있겠습니까? 예를 논하는 신하가 태종의 본의를 본받지 않고 한때 때 아닌 예를 만들어내어 신민에게 수백 년간의 아픔을 끼쳤으니 국가의 불행 중에 무엇이보다 더 큰 것이겠습니까? 태종의 본인은 이미 험난한 길을 거쳐 등극한 그날과 향과 축을 친히 전해 주시던 때를 드러냈으니 그 명명백백함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때 예를 헌의한 자의 실수를 태종께 돌리고 그 본의를 강구해 보지 않은 채 공론에 따르기를 어지럽게 여기신다면 이는 작은 혐의가 도리어 대의 일을 어기게 되는 것으로 백성의 양심과 사물의 법칙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없어지고 물러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4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참판 긴 개희의 졸기 석강에 입시하다 갑자기 병이나 부축을 받고 나갔는데 초경에 졸서하였다. 심장 먹은 거.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4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지사 박소립의 졸기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우참찬 이문형의 졸기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아래기를 대사헌 최황은 명망이과 여론이 본 뒤 가벼우니 개정하게 하소서하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경상감사 윤다견은 몽가진과 일처리에 있어 무리가 많이 있었고 본직에 제수되고서도 삼가지 않은 일이 많으며 인천 부사 이관은 관사를 다스리지 않으니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했는데 답하기를 윤다견과 이관 등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성상소가 회개하기를 윤 다견은 나이 젊은 재상으로 재물을 탐하는 것을 경계할 줄 모르고 가택을 넓게 차지하고서 기염을 부리기를 좋아하여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직에 제수되고도 삼가지 않아서 속목 감사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관은 하는 일 없이 날짜만 보내고 그 직무는 수행하지 않아 백성들이 원망이 많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자 답하기를 윤 다견은 재간에 있어 직책을 맡겨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잘 살피는 사람은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반드시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는 법이다. 이른바 속목을 어찌 자신이 가지리가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더욱 다당치 않은 말이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이 관은 죄목이 분명하지 않으니 또한 가볍게 채직시킬 수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홍주 목사 임춘은 용렬하니 재직시키고 창녕현감 김건은 범람하니 파직시키소서. 정포만호 박지환은 재물을 탐하고 비루하니 파직시키시고 주소 정사호는 경망하니 채직시키소서.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1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삼사가 정릉의 일을 추론하고 재릉과 같이 태묘에 합부할 것을 개청하였는데 직제하 김우옥만은 춘추를 인용하여 제후는 두 적통이 없는 법이니 같이 합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다만 원릉에 봉식하되 참작하여 의지를 강세할 것이며 각을 세우고 관원을 두되 대리야 후릉의 체계와 같게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그 일은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7월 16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정릉 정자각 앞이 지세가 나자 장마가 질 때마다 강물이 넘쳐 섬돌 밑까지 들어오므로 제실에서 배를 타고 왕래하였다. 지난해 대신과 육경들이 함께 가서 그 지세를 살펴보고는 형궁이 봉안된 곳은 지세가 높아서 물이 미치지 못하니 정자각 앞에만 흙과 돌로 쌓게 높게 쌓아 침수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여 도감을 설치하고 인부를 크게 징벌하여 부욕을 시켰는데 금년 비에 축조한 것이 많이 무너졌다. 이에 양사의 아렴으로 인해 도청, 낭청, 정희저, 유대수, 감력관, 박의, 홍익영 등은 파직하고 제조, 황임, 홍연 등은 취고하였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7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상감사 윤탁연이 병으로 두 차례 정사하였는데 조리한 뒤에 행궁하라고 명하였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7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논이 아래기를 사제감 주부 윤경진은 엄엄하고 간사하니 파직시키고 감찰 최응호는 용렬하니 채직시키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7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라감사 정철이 사장을 올렸다. 새로 제수된 남원부사 권대득은 본가와의 거리가 60리이고 그의 두 누이와 한 아들이 남원부 관내 사람과 혼인하였으니 반드시 사정에 견제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시 차임하소서.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7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를 판윤 임열은 송사를 처리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근신하지 않았으니 채직시키시고 종묘령 윤희경은 관에서나 집에서나 근신하지 않고 도리어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으니 파직시키소서. 상토 첨사 박희량은 경력이 많지 않고 공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당상 가자를 개정하시고 귀성부사 최윤호는 가는 곳마다 관비를 가늠하여 추취하였다는 비난이 있으니 파직시키고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새로 급제한 자가 4개월이 지난데도 승무원은 지위가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분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후의 행수 장무관을 파직시키고 현재 있는 관원으로 급히 선임하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판유는 채직할 것도 없고 박희량은 무죄가 있으니 당상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 없다. 최윤호는 채직시키고 윤희경과 승문원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8월 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아래기를 요즘 염치가 땅에 떨어져 사대부가 대경하는 의를 모르고 비위 사실이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 정교에 따라 각도의 문안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이미 죽은 자와 심전, 신, 수경 등 이미 파직되어 산관이 된 사람과 혹은 이름과 품계가 났고 미천한 자 이외에도 하원군, 하릉군, 한경록, 송인, 박호원, 최황, 정창섭, 이증, 고경허, 권벽, 남원경, 성수희, 김해,
황정식, 윤흥신, 이성헌은 등은 모두 바지카라 명하셨사니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8월 4일 기추 첫 번째 기사 의장고가 은교이 두 자와 은답장 두 자를 올렸는데 생리가 중간에 문서를 위조하여 납교이와 납답장으로 바꿔 올렸다가 사실이 발각되어 전임 담당 관인들은 다 바지 추거하고 하리는 수금하고 추문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8월 4일 기측 두 번째 기사 조목을 형조 좌랑에 제수하였는데 부임하지 않고 또 공조 좌랑에 제수하였는데 부임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9월 7일 엠술 첫 번째 기사 상제사 이해수가 치게 하기를 황태자가 지난 8월 11일에 탄생하여 천하의 조우소를 반사하는데 본국의 조우사는 한림 편수 황홍헌과 공과 급사중 왕경민을 자성하기로 하여 9월 보름께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신을 불러 전례에 따라 모든 일을 급히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 이르기를 지대에 관한 모든 일은 회사의 관례가에 따라 살펴서 할 것입니다. 도사 영의사는 반드시 문장이 능한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광주 목사 신응씨를 도사 영의사에 자임하여 영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고 정육이를 관반으로 삼고 이 일을 원접사로 삼도록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9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전교하였다. 찬승이 비어 있으니 정이 품 가운데 의망하라. 이 일을 우찬승에 임명하고 전라감사 정철은 특별히 가선에 가자하여 도승지에 제수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9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오원접사 이가 아뢰기를 주하통례 황정우 은교 허봉 서산 군수 고경명을 종사관으로 데리고 가게 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9월 1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도승지 정철은 술주정이 심하고 광망하니 채직시키소서 원접사의 종사관은 그 재주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때의 극선인 인물이어야 하는데 고경명은 전일의 권관에게 빌붙었으니 다시 자임하도록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연일 아뢰었으나 끝내 윤화하지 않았다. 황정욱은 재상 경찰관으로 경상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이조 조아랑 김첨으로 대신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10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원접사 이가 길을 떠나는데 상이 인견하고 호피를 하사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10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정철이 사직 서장을 올리고 올라오지 않아 재직하고 유성룡을 도승지에 특명으로 제수하였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10월 22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조사가 9월 19일 북경에서 출발하여 이날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들어왔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11월 7일 신년 첫 번째 기사 조사가 서울에 오다. 선조실호 16권 선조 15년 11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사가 출발하여 9일에 조사가 성균관에 가서 알성한 뒤에 명륜당에 앉아있다가 이내 종경각에 들어가 오래 일을 펼쳐보았다. 상이 성균관 관원들이 일을 잘 주선하지 못하여 조사가 우리나라의 오래 일을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성 이하를 조옥에 내려 추구하라고 명하였다가 대신이 아래어 그만두고 관원의 아름으로 인하여 동지사 홍성민 이하를 다 파직시켰다. 조사가 떠난 뒤에 책색관이었던 사이에 한효우 전적 서진덕을 조옥에 내려 추문하였다. 조사가 서울에 도착한 날 상이 태평관으로 나아가 하마연을 행하였는데 그때 어가가 대문 밖에 당도하였으나
정문이 굳게 닫히고 열리지 않아 상이 현문으로 들어갔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11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3부가 농계하여 영접 도감 낭창 김관 홍인걸 등과 잘못 인도한 동래 황정우 권순 등을 다 파직하였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11월 25일 김용 첫 번째 기사 3부가 아래기를 죽산 현감 이윤이 조사의 지대에 있을 것이라고 핑계대고 재물을 수없이 거두어들였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11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건은 이 아래기를 음주 경감 안전은 하력의 사물을 위임하고 있으며 양근 군수 강성은 부역을 고르게 하지 않았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래기를 고령첨사 민 사주는 성품이 원래 교만한 데다가 만호에서 육품에 오른 지 5년이 채안 되어 갑자기 당상에 올랐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병조는 감히 개청하고 의망하였으니 공도를 멸시하고 은혜를 판 죄가 큽니다. 인사주는 개정하고 병조의 당상과 생낭청은 파직시키소서니 답하기를 개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파직하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11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상중에 있는 정영부사 홍섬과 좌의정 노수신에게 각각 쌀과 콩을 아울러 15석을 사급하되 홍섬은 대의상이 임박하였으니 쌀 10석을 더 사급하라. 전판서 이 산해는 지방에서 여물을 살고 있으니 제사 지낼 물자가 또한 어찌 있겠는가? 번도로하여금 쌀과 콩을 마련하여 제급하도록 하사는 것이 좋겠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12월 8일 MJ인 첫 번째 기사 도성지 유승용을 특지로 대사헌에 제수하고 이발을 부재하게 김응남을 동부 승지에 제수하다. 선조 7월 16권 선조 15년 12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도목정을 시행하였다. 함경감사 유홍을 특별히 가자하여 판윤으로 삼고 정철을 함경감사로 삼았다.